저 같은 경우는 학원에 좀 늦게 와가지고 남들보다 문법을 좀 늦게 시작했었는데 문법이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김현선생님 문법 수업을 듣고 딱 핵심만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선생님만 믿고 쭉 가다 보니까 4월에 비해서 5월달 확실히 문법 점수가 한 달만 해도 올랐었고 제가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문법이 가장 최약체였는데 이 수업을 듣고 나서는 오답 패턴 같은 거를 잘 알 수 있어서 문제 풀이에 있어서 확실히 실력 향상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우리 특강이 되게 수업 외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생소한 문법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천천히 예시 들어주시면서 문법들이 천천히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현진쌤 문법을 듣고 이제까지 제가 알았던 문법이 문법이 아니었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제 정확한 문법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문법 특강을 들으면서 내용의 중첩적인 부분에서 더욱더 심화되게 제가 적용시킬 수 있었고 방대한 양에서 조금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캐치해 주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시다 보니까 어디 부분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조금 더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분할 수 있게 이 동사 파트에서는 이것만 보세요! 이 문법 몰입 강좌의 특징이 뭐야? 선생님을 믿고 자료를 믿으면은 그 뒤에 결과는 분명.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사랑해요. 그 학원생 찾아뵐게요. 선생님 사랑합니다.